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야,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끝났었군요. 대왕한테 이제 맹세를 하고 이제 대화를 한번 했더니 메인 퀘스트가 바뀌었죠. 이번 회차는 메인 퀘스트 위주로 하기로 했는데 메인 퀘스트가 이렇게 싹 바뀌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있었던 이런 것들 사티어를 만들지 못했는데 끝나버렸어요. 제국 약화시키기가 됐고요. 아, 제국의 영지수가 4곳보다 적어야 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보죠.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남부제국, 북부제국, 서부제 3개나 있네. 이 3개의 나라가 다른 4곳보다 약해야 된다 그랬죠. 4개가 아니네요. 바타니아, 블란디아, 스터지아, 아세라이, 쿠자이트. 5개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지? 이 우리나라는 제외하는 건가? 네 곳보다 적어야 됩니다. 그냥 다른 네 곳인 거겠죠? 하나는 이제 빼주겠다 이런 거겠죠. 너무 약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빼주겠다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시가 세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약한 거네? 남부제국이 이제 라가이아 여왕님 저번 시간에 한번 잡았었던 여왕이죠. 그리고 북부제국은 아스카론이 있는 보라색이네요. 파랑색, 보라색, 문양이 똑같네? 그쵸? 서부제국. 아, 문양이 약간 다르구나. 자주색. 아, 다르네. 이거는 이제 약간, 뭐죠 이게? 꽃인가요? 그런 모양이고요. 북부제국은 이제 풀 모양. 그리고 서부제국은 칼 모양이 있습니다. 가리오스가 통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거죠. 자주색이 자주색 파랑색 이거죠. 이거 북부제국이구나. 북부제국이 아 이러 아 맞네. 아 5개나 되네. 이렇게 5개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우린 3개고. 너무하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해봐야겠네요. 근데 여기 제국들 사이에 껴있는데, 일단은 이번 전쟁에서는 스터지아가 상대니까 제국이 아닌 거죠. 여기를 이겨봤자, 이게 뭐 도움 될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남겨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닌가? 나중에 우리를 방해하려나? 일단은, 좀, 뭘 할지 좀 정하기가 애매하네요. 메인 퀘스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전쟁을 우리나라가 걸어줘야지 공격을 할수 있는 거죠. 지금은 공격을 제가 못하는 거고. 내가 걸어도 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좀 강해져야 될것 같기 때문에. 메인 퀘스트에서 이제 클랜 업이 빠지긴 했지만, 티어가 좀 올라줘야지. 가문 티어가 좀 올라줘야지. 강해질 것 같으니까 열심히 올려봐야 될것 같고요. 제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250을 찍으면 되겠네. 두개 남았네요. 강해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좀 올려보겠습니다. 지도력 같은 것도 찍어서 이게 뭐였죠? 아, 사기가 올라가는구나. 사기가 올라가면 도망을 잘안 가겠죠? 이런 것도 다 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터지아랑 싸워야겠네. 강해지려면은 메인캐랑 관계없어도 갑시다. 어, 나라가 병사 수가 되게 적어요. 그쵸? 60, 50, 70 이렇게 있습니다. 싸워도 되는 거 맞나? 왜내 옆으로 오는 거지? 스터지아가 보병이 세서 좀 보병이 많지 않을까요? 오, 스토지아는 양손 무기 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가 작네요. 궁병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방패가 되게 작다. 원래 노르드가 방패가 좀 크지 않았나요? 원형 방패도? 되게 작네요, 스토지아는. 내 착각인가? 100%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스벤이 죽었습니다. 스벤 들어본 이름인데. 아, 정책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영향력을 쌓으면은 이런 걸쓸수 있겠네요. 지지학이 이런 게 있네. 저희 가문이 영향력이 15고요. 저희 가문보다 영향력이 없는 이게 그룹도 있군요. 구성원은 9명. 우리가 제일 많아? 6티어짜리보다 더 많아요.
수만 많아. 가진 건 없는데. 포립 42명. 이렇게 양이 적어. 신병이 반이네, 심지어. 근데 신병이 다 제국이네? 어, 얘는 눈이 보이나요? 이렇게 있으면은? 자동으로 눈 깔고 봐야겠는데. 어! 뭔 짓이야. 에! 어, 내 공격을 화살로 끊었어. 대박. 소림 갖고. 어이구, 기병까지? 잘 싸운다. 역시 보병국가 잘 싸워. 역시 보병의 나라. 너는 보병의 나라인데 왜 말을 타고 있는 거야? 내려! 좋아요. 혹시 왕께 진원해서 제국이랑 싸우게 할 방법은 없는 건가? 우와! 어, 이런 게 있네? 제국이랑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제한이 있대요. 와, 이런 게 있구나. 대박이다. 어, 이러면은 전쟁 마음대로 걸 수 있죠? 평화협정도 제가 제안할 수 있네요. 전쟁을 열심히 해야 되네. 전쟁을 걸라면은. 서부제국이랑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나 봅니다. 전력 차이 뭐야? 아니, 이길 수 있는 곳이 없는 건가? 남부제국. 아, 남부제국이 그나마 약하네? 아, 라가이아 여왕님. 그치, 제가 좀 패놨죠. 좋아. 76명, 시미르의 부대. 어, 징집벽 17명, 숲사람 43명. 숲사람은 어떤 병종이죠? 일단 붙어 보면 알겠죠, 뭐. 어, 다 보병이네? 세상에, 너무 멋져. 어, 그만 던져. 어, 그만 던져. 아, 이거 맞아 죽겠다. 저 투창 맞고 죽겠다. 잠깐만, 투창! 투창에 이어 랜스 차징의 콜라보 지렸고. 하지만 압도적인 화력의 차이. 보병이 질이 다르죠. 상대는 보병 부대가 아니라 사실상 신병 부대이기 때문에 가차 없죠? 야, 난 한 것도 없는데. 내 포로요. 체력이 없어서 좀 이제 빠꾸 해야겠다. 어, 뭐야? 어? 어? 뭐예요, 이거? 이스티아나이, 어, 무슨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시작돼! 이스티아나이가 당신의 왕국 바타니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제 메인 캐스트로 그 깃발 모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됐나봐요. 이스티아나가 당신의 계획을 되돌리려 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준비하세요. 음모력이 뭘까요? 아, 검색을 해봤는데 미구현 됐대요. 이 음모력이라는 게 이게 미구현이 돼서 지금 버전으로는 아무도 할 수가 없대요. 아니, 미구현인데 왜 만들어 놓는 거야? 아무것도 이거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검색해서 나온 거라서. 구글님이 말씀하셨는데 맞겠죠? 근데 검은 무조건 양손으로 드는 그런 건 아니네. 검은 무조건 병행이 되네요. 양손 무기도 한 손으로 드네요. 팔카스 한번 써볼까? 내가 쓰겠습니다. 동료들은 붉은 데르모트. 아, 이런 거 끼고 있었어? 이거 들어. 이거는 반납. 아, 여기는 적이 없네. 여기는 그냥 대량 학살을 하고 있네. 저 블란디안과 쟤네들이. 뭐야? 어, 성의 주인, 새로운 소유자를 결정하는 투표. 오, 이런 게 있네? 해봐야죠. 당신은 아타코니아 성의 주인을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46시간 안에 자동으로 될 겁니다. 아, 이거를 또 눌러줘야 되나봐요. 어? 날 주겠다고? 갑자기? 아, 근데 37%면은 될 법하잖아.
난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줘요. 하나 가질까요? 근데 어디 있는 건지는 알고 갖고 싶은데? 여기 있어? 나 갖고 싶은데? 여기 있으면은 제국이랑 전쟁할 때 뭔가 편할 것 같은데? 제 거니까 뭔가 다루기도 쉬울 것 같고. 근데 금방 먹힐 것 같긴 하네요. 알았어요. 저 주세요. 제가 총대 메겠습니다. 관계가 감소한다네. 아, 이런 식으로 할수 있구나. 관계가 있네, 얘는. 넌날 좋아하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절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푸딩도르는. 그럼 구하란의 친목질을 좀 해주죠. 어차피 구하란이 먹게 됐구만, 딱. 아, 의회 반대도 불구하고 구하란에게 수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집병 잘 가고. 한 손으로 이두르네. X를 누르면은 양손이 되겠죠? 너무 적이 약해서 무슨 배는 맛을 못 느꼈습니다. 대기 전에 다 도망갔어요. 앵큐리온의 부대. 얘네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보이는 족족 잡아먹히는 거야? 덤벼. 얘들아, 얘네 투창 너무 아프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좀 해줘! 빨리 와! 앵큐리온은 전사했습니다. 아니, 귀족이 너무 쉽게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전투 걸면은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부하가 죽여놨대요. 이거 맛있겠잖아. 부대를 돕는다. 와. 뭔가 배는 소리가 더 뭔가 잘 배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네요. 돕기는 약간. 소리가 좀 부족했는데, 소리가 좋아요. 첩첩하고. 자, 모이세요. 와, 너왜 꼈어? 내 건데. 아. 나 죽어. 이제 병사를, 지를 볼 필요도 없네요, 솔직히 말해서. 너 뭐니, 안 죽었니? 죽었구나. 이겼네? 이리 오세요, 50다리. 야! 아따가. 아따가. 잠깐만.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얘들아. 방패 들어. 아니, 방패 들어, 얘들아. 방패 들어. 방패 들어, 얘들아. 방패 들고 투창! 그렇지! 갚아줘라. 내가 맞은 거. 그렇지! 투창 날라오니까 정신 못 차리고 달려들죠? 너무 쉬운 싸움만 하는데. 이거 명성을 좀 빨아야 되는데. 이리 안 와. 이리 와. 떠도 죽어. 너 일로 와. 투구 봐요. 되게 좋은 투구가. 이거 병사 왜 이래? 일단 붙어보면 알겠죠? 그렇지, 온다. 포병들은 방패를 들라. 흥병들은 좀 짜져서 가라. 야, 그만 맞아, 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더 손해보는 것 같지? 보병들 빨리 앞으로 가죠. 공병들 막고 있잖아. 어이구, 어이구. 공병들이 전혀 활약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느낌 뭘까요? 뒤를 쳐,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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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쳐라. 뒤를. 뒤를. 뒤를 쳐라, 뒤를. 개꿀. 잡았나? 이번에는 좀 많았어요. 아, 빌드르와 흑빛. 네?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아니, 내 에이스인데. 아, 씨. 어이가 없네. 너무 아쉽다. 아, 베스윈단 에이스였는데. 궁술이 제일 높았거든요, 우리 부대에서. 아, 그래서 좀 더 길게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병 공수들은 화살통을 여러 개 지을 수 있으니까 더 오래 쏘더라고요. 아, 아쉽네요. 투창, 눈먼 투창 맞았나 보네. 아쉬운 부분이고요. 동료를 죽인 제 값을 받아야겠어. 방패벽들이 가고 공병들이 뒤에서 쏘고. 아, 근데 방패벽이어도 이 강을 넘을 수 있을까? 와,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르네요. 그래도 공병 부대는 이기겠지? 방패벽인데. 아, 나 내가 못 피하겠다, 화살을 이제. 와, 물이 진짜 깊구나. 기병이 지금 못 와요. 말들이 개 헤엄쳐야 돼. 아, 물 때문에 안 보여, 저기. 아이고, 아이고. 내가 다 맞네, 다 맞아. 내가 다 맞네, 아! 화살 문제 됐어. 자, 그래도 우리 보병들 넘어왔죠? 방패벽을 세워서. 이번에 아무도 안 죽었구만. 아, 불안해서 이거 게임 못하겠다. 동료 죽을까봐. 쫓아가! 지구 끝까지! 어, 나보다 빠른 것 같기도. 아니, 징집병을, 징집 숲사람도 징집병급이니까, 아, 징집병 100명 추가했다고 지금 이길라 듣는 거야? 아, 주제를 모르네. 이, 우리, 메차쿠차 보병부대를 지금, 뭘로 보고. 그렇지. 위에는 궁병, 밑에는 방패벽. 아, 아름답습니다. 아주 이 교환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라! 병질로, 압도해버려. 너무 많은데 근데? 저기, 저기요. 우리 애 그만 때려요. 와, 진짜 보병 질 차이가 크긴 하네요. 하긴 신병이었으니까 뭐 거의 최고 티어기 때문에 우리 부대 잘 싸우죠? 이리와! 한 놈만 걸리면 죽는 거여. 너도, 너도 와, 너도 와. 두 놈! 두 놈 걸렸다. 아, 투창 제발, 투창 제발. 아니, 무슨 투창이 아니라 그냥 찌르는 창을 던지는데? 너무하잖아, 저거는. 어, 이겼다. 와, 안 죽었네? 어, 뭐야. 공모자 퀘스트 알림. 아르자고스가 공... 아,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이걸로 보죠. 아, 보급로 차단... 아... 음무력은 이렇게 돼있고요. 이거는 못한다 그랬죠? 알다시피 나는 이 근처 시장에 심어둔 첩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오. 이스티아나와 접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뒤를 캐던 상인이 있는데, 그가 마르나스에 많은 양의 무기와 방울을 매수했고 카르반세스로 향할 계획이라고 하더군. 이를 미뤄볼 때 이스티아나가 그곳에 있는 자신의 건달 패거리를 무장시키고 있다고 하오. 그 물품들이 전달될 경우, 아니 캐릭터 얼굴이라서 띄워주지. 조만간 길거리에서 고용된 폭력배들이 칼에 찔려 죽은 우리 동료들을 마주하게 될 거고, 동료들은 겁에 질려 우리 지지를 하지 못하게 될 거요. 그대가 그 상단을 추적해 없애버려야 하고, 그것의 첫 이동 경로를 막아 카르만세스로 다다르지 못하게 하시오.
그 다음 어떤 도시로 향할지 알아내시오. 그 상단을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요. 그것을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오. 하지만 나는 그대의 인내심과 능력을 믿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라고 생각하오. 일이 잘 풀리길 바라겠소. 아르자고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공모자들이 보급상 다니고 출발합니다. 우리 첩자들이 공모자 가능한 최고의 무기와 방어구를 보급하려는 상단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것은 5일 동안 마루나스에서 카르반세스로 이동할 것이다. 경로의 변화에 대해 알려주겠소. 이거를 등록이 돼 있네? 이것도 돼 있나? 이건 안돼 있고요. 이거를 해서 잡죠. 그럼 어디 있는데요? 이게 공모자 퀘스트고요. 이것도 공모자 퀘스트네요. 마루나스에서 여기를 간다고? 잠깐만요. 맞추겠는데? 가다가? 이거 아냐? 빠르다? 나보다 빠른데? 말을 좀 버려야겠다. 말이 생각보다 좀 많았네요. 말을 딱 수에 맞춰서. 뭐야? 사르고에 들어가 버렸는데? 잠깐만요. 사르고에서 갈렌트로 이동 중입니다. 얘는 너무 빠른데 어떻게 잡아 이거를?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앞질러 가 있어야 되나? 너무 빠르다. 아니 어떻게 눈밭에서 아니면 못 잡겠는데? 옥스알 최단 루트로 가도 제대로 최단 루트로 갈거 아니야? 이거 혹시 포로도 없는데? 저렇게 빠르다고? 이제 잡을 방법이 없. 여기 나갈 때가 돌아갈 수 있구나, 글로. 캐킹 봐도.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빨로? 최고 속도인데 지금 숲이라서 그런가? 이거 이거를 사겠어. 7만 원 투자해줍니다. 서리수염. 흑비처럼 가면 안 된다. 투구도 사줘야겠다. 믿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진짜예요.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야. 너 맞네. 미안. 죽으면 안 됩니다. 장비 이렇게 퍼졌어요. 멧돼지 노토스 이 녀석이 여기 있습니다. 데려가겠습니다. 초소,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내 이름은 도바라고 하오. 한잔 산다면 나에 대해 말해주겠어. 나는 직업군인이요. 20년 동안 제국 군단에서 복무했지. 예전에는 그들도 군단이라 불릴 가치가 있었어. 우리는 몇 년을 함께 복무했고, 우리의 깃발이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걸 보니 차라리 죽을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드로시오스 네레체스는 군단을 이끌고 바타니아인들이 잠복한 숲으로 들어갔어. 이미 이야기를 들어봤을지도 모르겠군. 나는 그때 병에 걸려 누워있었어. 하지만 많은 전우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그 뒤로 모든 게 예전 같지 않게 됐지. 아르니코스의 개혁 이후 군단은 돈을 아끼기 위해 부자들에게 돈을 내도록 했어. 당연히 군단은 시덥지 않은 걸로 다투는 파벌로 찢어져 버렸고 우리는 과거 지배하던 야만인 놈들에게 조롱을 당했어. 강한 전사였다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역시 대머리가 잘 싸워. 어디 여기 있죠. 멧돼지 노토스. 멧돼지 노토스는 너왜 이렇게 내려가 있니? 한손무기 보병이니까 위로 올리겠습니다. 노즘 밑으로. 여기 있네요. 한손무기가 160이고요. 포람이 170입니다. 와, 포람을 한번 줘볼까요? 근데 승마술이랑 운동 능력이 둘다 낫네요. 보통 운동 능력이나 승마술을 하나는 높지 않나요? 지도력이 45입니다. 이 녀석 한번 해줘도 되겠네요. 전술이랑 지도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한번 병사 줘봐도 되겠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녀석은 전사로 써야겠죠? 그리고 능력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 하나 있고요.
누가 갖고 있니? 아, 여깄다, 여깄다. 데르모트가 갖고 있네. 데르모트 강해졌구나. 양손무기를 사용해 적을 죽일 경우 아군의 사기 증가가 됩니다. 양손무기 사용해 적을 죽일 경우 사기 감소. 포로 수용. 일단 이거 주죠. 사기를 좀 올려주세요. 많은 수랑 싸울 때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저겠죠? 예. 어! 이거였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위대한 전사의 길. 250을 초과하는 양손무기 무기 기술 점수 1점당 양손무기의 공격 속도가 0.2% 빨라지며 데미지가 0.5% 증가합니다. 250 이후 양손 220 250 이후 레벨당 양손무기 데미지가 0.5%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예. 아니 일단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공격 속도가 빨라지고 데미지가 증가하면 돼 있죠. 근데 두 번째 줄에 또 데미지 증가가 또 붙어 있어요. 아, 아닌데? 윗줄도 양손무기의 공속이랑 데미지죠. 근데 아랫줄도 양손무기의 데미지예요. 이거 뭐지? 이거는 부하들 적용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찍죠. 벌써 54네. 이러면은 데미지 2%랑 공속 8, 0.8%? 오, 찍습니다. 아직도 5배야? 올릴 수 있는 거? 와, 되게 좋다. 적들이 도망칩니다.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안 느껴집니다. 속도랑 데미지 올라간 거. 뭐야? 불란디아 세력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니, 불란디아가 선포했다고? 아, 제국이랑 하라고. 어이가 없네? 아, 이렇게 영주들은 따라가기 쉬운데. 스터지아와 화친을 맺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화친을 맺는 걸 결정할 거냐? 화해할 시간이다. 에르게온과 관계가 증가합니다. 이거 10만 주겠습니다. 오. 이게 다 불란디아야? 와, 왜 쟤네랑 싸울라 그래? 뭐야? 아니,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뭉칠 필요가 있을까? 오, 11호야. 수가 많지만. 뭉쳐서 부딪, 아, 나 기병 싫어. 나 가운데에 껴줘요. 와, 석궁병이다. 우와, 저걸 머리를 맞고 안 죽어? 아이고, 아이고, 뭐야? 석궁 겁나 아파. 석궁이, 워밴드보다 뭔가 느린 것 같거든요? 이게 장전을 하는 게. 근데 데미지가 확실히 세네요. 워밴드에서 셌죠, 아주. 아, 2밖에 안 줬어? 몇이나 죽은 거야, 이거. 오, 맛있겠다. 레인 가르드. 병줄 꽤 좋은데. 그래도 내가 이기겠죠? 어디 보자. 오, 모르겠다. 붙어봐야겠다. 와, 많은데. 너무 개판으로 온거 아닐까, 친구들? 씨. 너 너무 잘 싸우는 거 아니냐고! 이게 석궁병의 특등사수의 전투력인가? 이 원거리도 세고 근거리도 세고 저거 너무 마음에 든다. 나도 저거 만들고 싶다. 한번 더! 그렇지! 이겼다. 나 이제 도망가야겠다. 너무 나댔다 여기서. 와, 다 얘네 땅이야? 빨리 빨리 도망가야 돼.
와. 와. 위험해. 봐줘. 좋댔다. 경보병 50명? 야, 너 너무 건방진 거 아닐까? 아말군 쪽에 민병대 붙었네? 아. 이건 좀 아니죠. 아, 치사하네.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얘들아, 일로 와봐. 좁은 입구 전략을 세운다. 얘들아, 빨리 와. 뭐하니? 나 가면 안 되는데. 좁은 입구 전략을 세운다. 빨리 와라, 얘들아. 저 좁은 입구에서 다 틀어 막는다. 어딜 들어와? 여긴 내 땅이야. 니네 마을이지만 내 땅이야. 잘 막을 수 있지, 얘들아. 믿으면 안 가지만. 아이고. 좁은 입구에 내가 당하겠다. 나 양손으로 져야지. 미쳤나 보네. 느리더라. 와, 좁은 입구. 아이고. 말까지 들어오면 어떡해. 좁은 입구를 살리라, 이 말이야. 좁은 입구 개꿀. 좁은 입구 존나 좋아. 이긴 거 아니야? 좁은 입구 그렇지. 이씨, 특등사도 놈들. 좁은 입구. 에휴, 더러운 놈들. 이것이 좁은 입구인가? 너무 좋아. 갓겜이야. 이겼다. 오, 명성 30 처음 먹어요. 여왕보다 많이 줬어. 뭐야? 공모자 퀘스트. 아르자고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 그만 보내. 아르자고스 잘 있었어, 도바.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고. 공작원들로부터 바르체그 인근에 이상한 도적대가 활개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 그들은 오직 제국 소속이 아닌 여행자들만 습격하고 죽인다는 것으로 보이는군. 이는 지역 상인들을 공포에 떨게 우리의 대의를 지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아스타니아의 소작이겠지. 최대한 빨리 이들을 쓸어버리시오. 우리의 동맹군에게 모두 좋은 소식이 될 것이오. 여기 인근에 있는 해적 무리를 해치우라고요? 아니,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닙니까, 저? 저기라고? 저기를 우리가 먹었어? 저기 스터지아 땅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봤을 때. 여기 해적단 여기 있다. 야, 해적단 오랜만에 보네요. 저한 번밖에 안 써본 것 같거든요. 그 영상에 나온 9명 정도랑. 됐나? 해적단이다. 15일 안에 다 잡아야 되는데 한 그룹이 안 나옵니다. 5일 동안 봐도 마지막 여깄네? 잠깐 0명이면 안 되지 않나? 왜 0명이죠? 일단 가봐. 뭐니 정체가? 다 뻗어 있는 거네? 행복해라. 쟤 뭐야? 모든 도적단을 제거했습니다. 습격자 무찌르기 해결. 정예 해적단을 처치하세요. 이런 것도 있네요? 정예도 자동전도 돌리면 죽을 것 같은데? 여깄다. 좀 많네. 친제국 숙련 사냥꾼 투사. 오. 들어와.
너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와, 해적 같지 않아. 투부가 조심해야 할 인물이라더군. 네가 아르자고스와 어떤 일을 계획 중인지 알고 있는데, 너는 실패해서 목숨을 잃을 거야. 그럴지도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네가 살아서 그걸 볼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합니다. 기병도 많나 보네요. 뭔가 느낌이. 25이나 돼? 와, 영주군도 저렇게 많진 않았는데. 메인캐에 나오는 특수병종인가 봐요. 사각방진으로 막아라! 보내지 마라! 그렇지! 양손으로 줘야지. 아, 귀찮다. 양손으로 쥐는 거. 자꾸 까먹어. 너가 대장인가 보구나. 되게 튼튼하다. 이리 와! 그렇지. 친제국군 지휘관! 아이고, 정신없어. 아이고! 와, 보병도 되게 세 보인다. 나 레벨업.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양손 무기 쓰는 보병이네? 잡았죠? 아직 많이 남았네요? 아, 적이 많이 남았다! 다 모여! 아, 지겠는데? 진짜 지겠는데? 날 때리지 마. 얘들, 나만 점사하잖아, 얘들아. 뭐하니? 날 점사한다고? 와, 이거 모르겠는데, 결과를. 아니네요? 이겼네요? 비교적 여유있게 이겼네요? 멧돼지 노토스 전사했습니다. 아, 유감. 3천짜리 방패 사다 줬는데. 이번 거 강했습니다. 와, 얘네 진짜 쓰다. 내 병사에 넣고 싶은데? 친제국이라 그랬죠?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미리 보고 싸웠어야 되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보지도 않고, 튕기니 설마? 왜안 데려오니? 저기요. 포로로 못 잡네? 그쵸? 포로가 안 되는 병사인가 보다. 그럼 아예 그냥 자결한 셈 치고 그냥 포로로 뜨지 말지. 우리 파티 봐요. 최고 티어 병종 같은 거군요. 엄청 센 부대가 맞았네요, 그러면은. 여왕군보다 센거 같기도 하고. 이스터 성의 주인을 결정하는 투표가 있대요. 와, 여기구나. 바로 뺏길 것 같은데? 바로 뺏길 것 같은데? 저 영향력 100 있는데, 투표해버릴까요? 이거, 나 달라 그러고? 일단은 제가 갖진 않겠습니다. 또 나를 또 올려놨어. 아, 나 하지 마. 왜나 줄라 그래, 자꾸 이상한 거. 아, 왜 자꾸 줄라 그래? 친목질 좀 하겠습니다. 관계 5, 2, 얘한테 주죠. 아니, 나한테 줬는데요? 아, 주지 말라고. 아, 영향력 기껏 썼더니, 갖기 싫은데? 이상한 애들 있다. 해골 분쇄자, 기공자, 하이에나. 보니까, 지금, 이 해골 분쇄자랑 하이에나가 둘다 셉니다. 얜한 손이고요, 얜 양손인데. 너로 데려가겠습니다. 해골 분쇄자. 난 도발하고, 하오. 내 이야기야, 내 이야, 내 이야기라. 내 재능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대한 내용뿐이요. 언제나 내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지. 어렸을 때난 마을에서 제일 가는 싸움꾼이었소. 사람들은 어린 내가 다 잘한 사람들보다 싸움을 잘한다고 했지. 어풍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나이가 차니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일단 100여 경비병으로 일하기 시작했어. 근데 난 진정한 전사하는 맞지 않는 직업이었어. 계속해서 오랫동안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멋지게 한 제복을 입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하는 일이었으니 말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생각을 말했더니 대장이 나한테 주둥아리를 다던가 나가라던가 하더군. 결국 일을 그만뒀지. 그리고 나는 스콜더 프로파에 들어갔어. 방패 형제단 말이요. 듣기엔 참 좋은 이름이군. 안 그렇소? 양손 무기 특화인데 방패 형제단에 들어갔어? 방패를 안 들잖아. 어찌됐건
방패 뒤에 쭈그리고 있는 게 다르더구나. 나였으면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오른쪽 왼쪽 할 거 없이 다 헤쳐버렸을 텐데 말이오. 나한테 고작 하는 말이라고 대열을 왜 안 지키냐는 말뿐이더군. 아, 그렇다고 하네요. 진정한 전사를 원하는 사람이 가고 싶어. 400원에 가겠소. 오, 400원에. 오, 누구 찍을 수 있네? 아, 나구나. 어, 매력 찍을 수 있네. 해결한 문제마다 명성 1 추가됩니다. 전투에서 명성을 더 20% 더 얻습니다. 와! 그리고 포인트 하나, 지도력을 주죠. 아, 그리고 나 흑빛한테 정찰을 줬었는데 지금 기가 없네. 잠깐만요. 잠깐만. 어, 너 왜 클릭돼? 뭐야, 노즘 뭐야? 노즘 왜 클릭되죠? 병참관, 잠깐만요. 노즈나. 병참관. 오, 아까 저번에 안 되지 않았나요? 버그 게임이네. 정찰병. 서리수염 블라크가 정찰병 하고요. 남은 건 뭐 됐죠? 내가 하면 되겠죠? 내가 군의관을 해야 되나 그러면? 좋아요. 자, 병사들 좀 일로 불러봐봐. 뭐야? 바르체그 반군 세력. 자, 반군이 생겼다고요? 아, 바르체그에서? 아, 골때림. 나 방금 해적 처리하고 오지 않았나? 아, 뒤를 도니까 바로 뒤통수를 때리네. 징집병 30. 아이고, 맛있겠다. 빨리 죽으라고. 언제 끝나, 이거? 어, 다 잡았다. 어, 뭐야? 저 병력 왜 145 됐어요? 왜요? 아, 병참관 보너스가 있네? 와, 노준이 덕분에? 와. 세상에. 대박이잖아. 어, 너희 싸우고 있네? 어이구. 합류했네. 두 명도 도망가다 합류했네? 응? 안 맞아줘? 아우, 더러운 석궁병들. 벌써 쏠라고 신나가지고 헐레벌떡 앞에 띄어있는 것 봐. 와, 악마 같은 놈들. 악마 같은 놈들. 어휴, 우리 기병들 미쳤, 공병들 미쳤죠? 석궁병 못지않죠? 그냥 다 죽어라, 여기서 그냥. 보병부대로 짜게. 미쳤나봐. 호다닥 달려온 거 뭐야? 일부러 보병 먼저 오라고 방어벽도 안 했는데. 됐다. 어, 너 뭐 담당하고 있는 녀석 아니었냐? 내 장비 얘한테 10만원어치 맞춰줬거든요? 뭐가 신나? 내 10만원 날아가는데 지금. 아, 인간적으로 장비는 두고 죽어라. 어, 시체에서 장비 회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서리수염 블라크는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장비는 회수하자. 아, 이거 전리품을 회수하는 마당에 죽은 녀석 장비는 회수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송골매 데려갈까요? 아니, 전술이 100이나 되잖아. 지도력도 100이고. 아, 송골매 데려가야겠네요. 평화가 함께하길 낳았소니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나는 도발하고 와오. 말해드리겠소.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옹졸여볼 수 있겠지만 나염자의 명예랑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소. 난 아세라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클랜 출신이오. 우리는 다섯 세대 전 알려지지 않은 킬드 클랜의 아들에게서 그 이름을 얻었소. 우리는 결코 영지나 그만한 부를 얻었던 적은 없지만 킬드 클랜이 혈적을 부르거나 술탄께서 부적을 부르시면 우리는 전세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켰소. 아, 위대하신 클랜의 위대한 이름들. 몇몇은 용감하고 노획물에도 관대했지만 매 전투에서 그들 이름이 빠지는 꼴을 못 보지 않았소? 시인들은 바나킬드, 바나살란 찬양 노래를 부르면서 돈이 들어오지만 바나 아무개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걸 알지. 이젠 우리에게도 볕들 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 나를 이끌어줄 최고의 대장을 원합니다. 제가 대장이 됐습니다. 전술이랑 지도력이 높으니까. 아, 방패. 이거 멋있다. 이 방패 줘야겠다. 자, 송골매. 어, 멋있구만요.
자, 병사도 145 채웠습니다. 송골매한테 병사를 줄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지금 제 병사 질이 너무 낮아서. 저 영향력이 100이 넘었네요. 질러버릴까요? 근데 이게 내가 제의를 한다고 받아주나? 이 시국에 지금? 내부 반란에 지금 난리 났는데? 이런 것도 있네? 한번 양도해보죠. 이 아스트성 안쓸 거니까. 정말이 정책실 왕국에 반납하겠습니까? 네. 침묵질이나 좀 하죠. 14. 제일 낮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밖에 없네요. 이거를 100을 주는 건 너무하고. 좋아요. 매력도 올라가는구나. 공모자 알림. 당신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만 받으면 안 될까? 아르저 당신이 공모자 무리가 베리알선 근처 은신처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베리알선 근처 가서. 베리알선은 또 어디죠? 저기야? 아우, 저기로까지 가라 그래. 저기 살라 그래, 그냥. 마음껏 꾸미라 그래. 관계도 없는 동네구만. 은신처가 있다는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이건가 보다. 아니,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이면 느낌표 같은 게 뜨지 않나? 모르겠다, 그냥 한번 때려보면 알겠지, 뭐. 보스다. 이번엔 적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일기토 한번 할까? 죽어. 예이. 메인 캐가 아니네요? 여깄다, 이건가 보다. 아, 친제국 투사구나. 다 잡았다. 언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와, 친제국 병질. 보통 지겠는데? 일기토 하자. 저 일기토가 아니네? 첫 번째 일기토 아니었나? 잠깐만. 내가 모르겠다. 그냥 싸워. 다 잡음? 오케이. 오. 하하, 얘네 포로 못 데려가는 거 그러네요. 어디 화친을 맺는다. 그리고 일단은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임무 먼저. 임무는 그냥 끝난 거죠? 아, 고생한 거에 비해서 뭐 주는 게 없네요. 아, 블란디아 화친을 맺는다고 합니다. 아, 화해할 시간이죠. 아, 나 이거 주기 싫어. 전쟁 걸어야 되는데. 얼마나 잡혀 있던 거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어떻게든 영향력을 30, 22를 모아서 전쟁을 걸어야 되거든요? 아, 영향력 1.2. 2일 동안 돌아다녀서 1.2 얻으니까 제자리 걸음. 야, 이거는 큰일 났는데. 답이 없는데요? 빨리 걸어야 될것 같은데. 제국이랑 전투를. 제발 약탈자. 뭐야? 뭐야? 바로 옆에 뜬거 뭐지? 아르자고스의 편지. 자리에서 써둬봐.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공작원들로부터 바르체그 인근에 이상한 도적대가 활개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같은 거네요, 퀘스트. 해적단 무리 물리치시오. 오히려 잘 됐죠? 지금 화평 상태라서 영향력을 모을 수가 없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빡세다. 해적의 투척을 맞으면은 좀 다치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친제국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빡세네.
강해 강해. 아 우리 애들 너무 다치는데 이거? 그치. 아 같은 자리에 있네 얘네들. 이거 자동전투로 한번 잡아보죠. 얼마나 되나 궁금하네요. 자동전투로 잡는게 비슷하네. 영향력도 잔뜩 주고. 여깄다 정해 적단. 어? 왜 50명밖에 없죠? 그럼 자동이죠? 자동 4명밖에 안 죽네? 아 자동이 되게 좋다. 어, 근데 이러면 너무 내가 게임하는 의미가 없잖아. 승용마 5마리 줬어요. 자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영향력이 114가 됐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임무는 지금 끝났죠? 자 외교로 가서 어디를 하는 게 나을까? 북부랑 서부 둘중 하나잖아요? 근데 병력이 지금 북부가 비슷하니까 북부한테 제안을 하죠. 제안하기. 반대가 이렇게 많다고? 이제 해야 돼. 아 이거 잠깐만요. 이거 내가 안을 내고 영향력을 또 써서 지지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어딨어? 해. 아,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부결됐습니다. 아니, 그럼 내 백.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아, 절대 영향력 날려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화평도 다 맺었고, 오늘 사실 발전이 없습니다. 메인 퀘스트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퀘스트가 나왔다는 것만 봤고요. 이거는 구글에 찾아보니까 지금, 아, 이 지금 버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국이랑 적대 관계가 안돼 있고요, 지금. 오늘 사실상 한게 없는데 영향력도 날려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명성은 먹었습니다. 어, 많이 먹었네. 80만 더 먹으면은 가문 티어가 올라가네요. 오늘 많이 먹었네요? 엄청 많이 먹었네? 아, 뭐 어찌됐건 이렇게 돼서 발전이 있었군요. 그리고 동료가 하나 또 추가를 해야 돼. 동료고는 이제 소모품이네요. 거의 이렇게 되면은. 내일은 이제 제가 마음대로 전쟁을 걸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이 송골매를 병사를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골매를 강하게 만들어 보고요. 동료도 구해서 송골매 같은 녀석을 또 만들어서 부대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새로운 부대를 2개 창설해 볼까 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바!